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죠. 바로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인데요. 지금 서울시립대에 낙하산으로 교수가 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이 주장을 처음 편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립대학교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의 낙하산 임용이라는 그런 문제로 지금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 씨가 또 같은 목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를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합숙소로 쓰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일부 비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동민 전 시장이 서울시립대 교수가 된 것, 그건 지금 확실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그 지금 초빙 교수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초빙 교수들로 임용된 서울시에 관계된 사람들을 명단을 먼저 보면은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권오중 씨가 지금 초빙 교수로 임용됐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 씨 방금 말씀하신 예. 그리고 서울시 초대 정무부시장이죠. 김형주 씨도 지금 초빙 교수로 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얘기 논란이 왜 나오느냐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립대는요 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재정 지원을 서울시가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급여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궁금해요.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과연 적법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교수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박원순 시장이 낙하산을 태워서 내려보낸 건지 궁금한데 기동민 전 시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네. 정치적인 공격이죠.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시립대에서 쭉 이렇게 진행한 과정들이니까 네. 시립대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 박원순 시장이 없었다면 기동민 전 시장이 시립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그 초빙 교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금도 예. 말씀을 드리셨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초빙 교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에 시장일 때도 이런 초빙 교수 임명은 계속 있어 왔다. 아, 박원순 시장 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원래 있어 왔고 또 그 현장 경험들을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장급이나 부시장단에서 임용이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뭐 이거를 가지고 진짜 공격을 할 만한 건지 아닌지는 좀 이제 관행이다 이런 설명인데 그렇죠. 사실 좀 배려난 것 같아. 이건 제 이제 관측인데 사실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은 이번에 동작을 선거에 나갈 뻔했는데 결국은 단일화하면서 본인이 물러나가면서 예. 결국은 지금 노회찬 후보가 그렇죠. 노회찬 후보가 됐죠. 선거에 나서면서 본인이 일단은 모든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였고요. 또 한 명 그 권오중 수석의 경우도 사실은 서대문을 재보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가 결국은 자리가 나지 않으면서 또 선거 출마를 접었습니다. 결국은 정무부 시장 자리나 이런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좀 직업이 딱 없는 상태였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서울 시립대가 좀 배려해줬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를 치를 때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그 공약을 내세웠고요. 결국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그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시켰고 서울시립대의 커트라인, 그러니까 입학시험 커트라인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관계자들이 많이 박원순 시장에게 고마워했다고 하고요. 뭐 이게 이제 그 서울시에 계시던 국장급이나 부시장급 급들을 전임 시장 때도 많이 초빙 교수로 채용했다고 하지만은 뭐 꼭 박원순 시장이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고마움의 표시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입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 시장부터 있어 왔던 거고 뭐 실무 현장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초빙하는 교수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확인을 할게 보다 확실한 거는 그 학교 측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학교 측에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했는데 어떤 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립대에서 있는 교수가요.
서울시에서 8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온 것은 진짜 처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관피아가 아니냐. 아, 네. 관피하고 전관예우라고 본다.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전의 시장들도 뭐 해오던 그냥 관습대로 해오던 것이었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당 학교의 교수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인사위원을 예. 구성해서 적법 절차를 따라서 했으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학교 내에서도 8명이 한꺼번에 온 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도를 지나쳤다. 뭐 이런 관측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연구로만을 하더라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요. 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매달 500만 원씩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요? 예, 이남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기동민 씨 같은 경우도 그 출마를 하려다가 뭐 무산되고 해서 예. 말하자면 직업이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 뭐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연구를 한다고 이유로 500만 원씩 월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잠깐만요. 생계 유지가 가능하죠. 잠깐만요. 가능하죠. 그러면 네. 이 500만 원 바로 시민들 세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 지급하는 돈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초대 정무부 시장 지낸 김형주 씨, 지금 법정 구속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500만 원이 매달 나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주장 내용 중에 보면 서울시 역사 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예. 그 혐의로 김형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예. 지금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500만 원씩 월급이 계속 나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결국엔 그 세금이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남희 팀장.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낙하산 인사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 조금 궁색해 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뭐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에 대해서 예. 공동성대위원장 출신 총재 이렇게 다시 임명하는 거 맞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요. 결국 야당이 그런 비판을 설득력을 얻으려면 더 진보한테는 사실 도덕성을 기대하는데 그 자신의 가치는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박원순 시장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 낙하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